그냥 그냥 할까? 끝이죠 일단. 응? 여기 파, 파랑 아 호박. 아 저는 근데 요리에 대한 로망은 있는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저 때. 저런 건 잘. 칼질이나 이런 것도 다 능숙하고. 뭘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안 하네. 어 네. 칼이 어디 있지? 뭐 냄비가 어디 있지?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네. 네. 이거. 물 다 빼고 해서 바지락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네. 어 저거면 고수야. 서로 아, 바지락끼리 어... 이렇게 비벼라. 이건 고수야. 아, 왜 비벼야 되는 거야? 왜냐면 거기 그 저기 뭐 해가 말려고 뭐 옆에 묻어 있는 것들. 아... 태연이는 가정 시간 같다. 어 수업 때 뭐가 있어요? 형한테 많이 배우고 계셨어요 저 때. 잠깐. 요리 잘 안 하지? 저요? 해본 적은 없어요 거의. 혼자 아, 하다 보니까. 하면 잘 하는데. 네. 그것도 모르겠어요. 어, 어렸을 때부터 외동이랑 네. 집에 혼자 있어가지고 많이 해 먹었었어. 아 어, 맛있겠다. 삼겹살 딱 두세 점 남았다. 삼겹살이 저기 넣어버릴까요? 얼마 안 남았는데? 넣어버릴까? 넣어버리자. 버리기 아까워가지고. 오삼이네, 오삼. 심심한데요, 심심이? 오삼 불고기. 네. 와, 오삼 한 번만 드시면 안 튀게? 네. 저 일단 그냥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. 맞아, 그러니까 누나 커서. 잘 못 먹더라고. 이거 후라이팬에 가위질하면 안 되네. 냄새 좋다 이거. 야 멸치로 저렇게 국물을 잘 어울리네. 채소들이랑. 어.